오늘은 이제 천수경의 시박 참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사참회 개송을 공부했었고 참회를 도와주는 그 부처님 명호를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시박 참회라고 해서 참회하는 사참회의 방법 가운데 사참회는 이제 하나하나 방편으로서 하나하나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잘못을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사참회라고 했고요. 그 사참회의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들의 참회를 도와주는 부처님들의 명호를 외우는 것을 통해서 참회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참회 방법이 이제 내가 한 10악 참회, 내가 한 10가지 죄업, 10악업이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악업 10가지를 뽑은 거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악업 3가지, 또 말로 짓는 악업 4가지, 또 뜻으로 짓는 악업 3가지 해서 10가지의 악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부처님께 고하면서 이제 참회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중재 금일참회, 또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해서 몸으로 짓는 이제 세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게 이제 살생과 도둑질과 이제 삿된 음행에 대한 이제 잘못을 참회하는 겁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아카데미 때 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돼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제 살생중재 금일 참회하면 이제 살생으로 지은 제업을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살생중재 금일 참회하고 살생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냈을 때 우리 의식 위로 표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살생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살생의 죄업도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막 일일이 떠올려 가지고 참회할 필요는 굳이 없고 그냥 이 하나하나 낱낱이 참회할 때는 그냥 살생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문득 한 생각 일으키면 내가 과거에 살생했던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떠오른단 말이죠. 뭐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지만 그 이제 뭐 짐승들을 죽이게 됐거나 혹은 이제 문득문득 떠오른 몇몇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내가 뭐 개구리를 잡아 죽였다거나 혹은 뭐 무수히 많은 살생을 했죠. 저도 메뚜기를 소주병에다가 그 당시에는 소주가 사업들이 소주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소주병, 이업들이 그냥 사업들이 소주병에 메뚜기를 한가득 잡아가지고는 그거를 막 신이 나서 엄마한테 갖다 주면 어머니가 막 신이 나 뽑아가서 이렇게 후레편에 덮어가지고 불을 켜면 그 안에서 난리가 나죠. 막 이제 안 죽겠다고 막 팍팍팍 뛰는데 그걸 보고 옆에서 이제 막 재밌어 했던 막 기억이 나고 거기 이제 소금 이렇게 뿌려서 드시고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이제 소주 안주로 드시면 옆에서 이제 하나씩 그 통째로 먹는 거죠. 그거는 참 뭔 정신으로 먹었나 몰라요. 그때는 그 어릴 때는 근데 언젠가 얼마 전인가 한 몇 년 안 됐는데 얼마 전인가 저 강원도 어디 가다가 식당에 들렀는데 그 메뚜기 튀김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아직도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옛날 어릴 때 제 기억에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돼지 우리의 그 어한마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치고 막 이러는 걸 봤었던 기억도 나고 또 어딘가 길을 지나가다가 저 카센터에서 저 고양인지 토끼인지 뭐 이렇게 잡는 모습을 봤는데 충격적이 차마 말을 못할 만큼 충격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기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겠어요. 파리도 얼마나 파리채를 가지고 그냥 많이 잡아 죽였겠어요. 이게 사실은 작은 거는 죽여도 되고 큰 거는 죽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큰 걸 죽이면 좀 죄의식이 있고 작은 걸 죽이면 죄의식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 한 것까지는 죄의식을 안 가져도 되고 얼마만 하면 죄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똑같죠.
옛날에 우스개로 우리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뭘 먹잖아요. 뭘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기도라고 먹는데 가만 보니까 물 먹을 때나 음료수 먹을 때나 사탕 먹을 때나 껌 먹을 때나 과자 하나 먹을 때 이럴 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1,000원 이하는 하지 말고 1,000원 이상은 이제 기도하고 먹어라 이렇게 하셨다라던데 방편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랄까 뭐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파리 목이 어쩔 수 있겠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를 죽였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마음을 내고 너가 이렇게 미물로 태어났지만 이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거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주는 거는 참 이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생이 죄업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이라는 것은 이제 의도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도성. 근데 그 의도가 들어갈 때막 이제 화나고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살생을 했다. 그럼 이 짐승을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탐심과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 때려 죽이게 되면 그내 마음이 이제 살생의 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유의의 업 때문에. 근데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죽이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개미를 또 죽였겠어요? 그런 게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에게 막 살생의 업으로 다가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일 때의 그 마음가짐, 이 업을 지을 때의 마음가짐, 그게 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의법, 유의행과 무의행이라 그러잖아요? 업을, 유의행을 업이라 그래요. 유의행. 즉, 유의 조작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유의행이라고 해요. 유의행은 업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무의행을 하라고 그러죠. 무의행. 무의행은 업에 크게 얽혀들질 않아요. 물론 이제 무의행도 업에 어느 정도는 그 업의 보를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죠. 불락인가 불매인가 하듯이 그 인과에 미혹하지 않게 된다. 무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유의행이 아니라 무의행을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의행을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막 화나고, 막 밉고, 저놈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죽였을 때는 악인, 악과의 과보를 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죽일 일이 어쩔 수 없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죽이게 될 때, 내가 참 부득이하게 내가 죽여야 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체대비심의 마음으로, 야,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이지만, 모기 한 마리를 죽이지만, 너가 참꼭 부처님이 되거라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써 이렇게 죽인 다음에, 물론 이제, 기왕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될 경우에, 어지간하면 안 죽여야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일 때 이런 마음을 냈다면, 아마 업 자체가, 왜냐하면 업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실체적으로 그 행위가 A라는 행위가 A-라는 결과를 무조건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A라는 행위를 했을 때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은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과보를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과보를 크게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가 업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업이면 뭐 태풍, 폭풍이 가장 나쁜 업을 지은 거죠. 뭐 사자 호랑이는 평생 살생업을 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자 호랑이는 전부 다 지옥에 가가지고 뭐 수억겁의 죄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자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을 때너내 원수를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 너를 꼭 반드시 피리 죽이고 뜯어먹고 말리라 하고 화를 내면서 토끼를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죠. 유의 조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떤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는 업을 행여나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이게 되었느냐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의 마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살생의 죄업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살생의 죄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꼭 사람만이 아니라 그뭐 인간을 비롯해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보잘것없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내 손으로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요. 남을 시켜서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도 살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고기 먹지 마라라는 게 절대적으로 있진 않고요. 내가 직접 고기 먹기 위해서 잡아서 죽인 것을 먹지 마라. 또 옆에 사람한테 시켜서 죽인 걸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는 걸 이렇게 본 거를 먹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한세 단계 이상의 업을 이제 건너뛴 고기는 뭐 크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바닷가에서 어부가 잡아가지고 그걸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거쳤다가 그 와가지고 그 주인이 요리를 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탁발을 왔다. 그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탁발의 원칙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먹는 거지. 그즉 신도님의 정성이 담긴 마음을 그 마음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고 막 따지고 이건 빼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 그 정성을 그냥 받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보시를 받는 원칙이라서 부처님 당시도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죽이게 되면 태어나더라도 남들이 내 생명을 아주 무시하는 조건에 태어난다는 거죠. 또 수명이 단축돼서 이제 단명의 업을 받게 되고 또이 우주 법계가 내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증오해서 경전에 이렇게 대지도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게 되고 또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업을 받고 또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해서 항상 악몽에 시달리면서 또 항상 질병이 많고 생명을 마칠 때 아주 두려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단명의 업을 받고 또 죽더라도 지옥에 떨어지고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살생의 과보는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이런 이제 계율에 대한 가르침은요.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계율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뭐 여기 경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우경 같은 데 보면 생명을 죽이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것과 끓는 구리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 팔팔 끓는 구리 샘물에 내 몸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계속 지옥의 나찰들이 내 몸을 다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구리 샘물에 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반복하고 또 넣었다가 이렇게 빼가지고는 칼로 난도질을 하고 또불 속에 집어넣고 막 찢고 부서지고 메맞고 독을 먹게 되고 억만 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지옥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근데 경전마다 지옥의 모습이 또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편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한 이제 단계별로 설하셨어요.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는 선악이 따로 없다 이렇게 설하시고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니까 선은 지키고 악은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악은 절대 실천해서는 안 된다. 선만 실천하고 악은 버려라.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한 거죠. 이게 초등학생한테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 선악이 따로 없다. 선악의 실체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봐라. 선악이라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수준 높은 가르침을 설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을 먼저 설하신 거죠. 그 낮은 수준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로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써먹는 거죠. 그리고 삿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방편이 상당히 유효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막 법도 없고 이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심성을 기르게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하는 어떤 낮은 수준의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내가 옛날에 파리 모기를 죽였으니 난 죽으면 구리 샘물이 들어가서 나찰이 내 몸을 막 샘물에 넣었다 뺐다 하겠구나. 포항제철 용광로 속으로 내 몸이 뛰어들겠구나. 이러면서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
살생은 내가 될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생을 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만중생이, 만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도, 그 미물도 내가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것과 똑같이 그 미물도 살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방생을 실천한다. 그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실천한다. 물고기 사다가 이렇게 방생해 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종단에서 얘기하는 참된 방생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어떤 훼손시키지 않고 조금 더 나무를 더 심고 함부로 나무를 꺾지 않고 산에 가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이것이 바로 이제 불살생 계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려줄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방생이다.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살려주는 것 또한 방생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투도 중죄 금일 참회라고 해서 남이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고 훔친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하면 재물의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는 보시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대치법이라 그래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방생을 많이 했을 때 살생의 제업이 대치가 된다. 같은 것으로 했을 때, 또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은 보시를 많이 했을 때그 도둑질을 했던 그 업보가 이제 대치가 된다.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보시바라밀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었다 하는 상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통해서 살생의 죄업을 적극적으로 갚는다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한 잘못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참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 참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제 방생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시바라밀를 실천하는 삶이다. 도둑질을 많이 하면 가난, 궁핍해지고,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기적인 사람,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나한테 내 돈을 어떻게든 뺏어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자꾸 모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또내 것을 많이 뺏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또 사기꾼들을 자꾸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투도 중재 금일 참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 있는 물건, 신도님들이 절에 보시한 물건, 그러니까 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다 신도님들의 귀한 보시로 만들어진 물건이잖아요. 그걸 이제 절에 있는 물건을 상주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상주물, 절에 보시된 물건, 신도님들, 옛날 같으면 특히나 더욱더 그랬겠지만, 신도님들이 절에 와서 보시하는 거는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내가 좋은 건 내가 다 쓰고 좀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 한건 나쁜 거를 절에 보시하지 않잖아요. 절에 과일을 하나 해도 못생긴 과일은 내가 다 먹고 갖다 파는데 제일 좋아 보이는 과일을 정성스럽게 모아가지고 탁 뽑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가서 탁 공양을 올리고, 또 그것도 그냥 올리지도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공양하러 갈때그 전날부터 고기도 안 먹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절에 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과일 공양을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한 공양물이기 때문에 이 상주물, 절에 보시된 물건은 특히나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번 거를 누가 이렇게 가져갔던가 이런 것보다도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보시 물품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있는 물건은 함부로 가져가거나 함부로 과하게 쓰거나 아껴 쓰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절 살림을 살 때는 항상 아끼고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조금 더 짬지게 우리 절 살림을 살 것이냐, 이걸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금년산 보니까 정말 오랜 전통으로 그게 아주 착착착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뭐 음식을 하나 해도 남지 않게 아주 애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딴 절들 중에는 몰라가지고 계속 신도님들이 바뀌는 이런 절들 같은 경우에 몰라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끝나고 보니까 등 들어온 것보다 지출한 게더 많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막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일들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옛날 그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께서는 정말 이 상주물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야, 뭐 저렇게까지 쪼잔하게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이를테면 큰 스님 방에 옛날 같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큰 스님 방에 예를 들어 참기름 같은 거는 귀하잖아요. 옛날에 참기름 같은 거는 큰 스님 방에 딱 숨겨놨다가 꼭 필요할 때만 대중들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쬐끔쬐끔씩 넣어주고 다시 방에 모셔놨을 정도로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또, 쌀이 어디, 저 개울에 쌀을 씻다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큰 스님이 가가지고 막 혼을 내면서 쫓아가서 그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그 떨어진 것조차 죽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큰 스님들 일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스님들이 처음 출가한 스님들을 가르치실 때, 이 상주물에 대한 어떤 위험성, 상주물을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한 위험함,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그러세요. 신도님들은 다 천상세계에 가 있는데, 그러면 스님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더라. 근데 왜 그런지 아느냐? 그게 바로 이 상주물을 함부로 써서, 스님들이 상주물을 함부로 쓰고, 절돈을 그냥 함부로 쓰고 이랬을 때, 그냥 이거는 구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대중의 절에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이게 최악의 죄라 해서 오욕죄라 불러요. 이 오욕죄는 어지간하면 구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심한 죄고, 또 이제 살도운망이라고 하는 사바라이죄라고 하는 것은 또 되게 큰 심험한 죄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오욕죄나 사바라이죄는 내가 능히 오히려 구제할 수 있겠으나, 상주물을 훔친 자는 내가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절에 있는 이런 상주물, 이런 것들은 정말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 절마다 꼭 그런 게 있거든요. 절이 이렇게 CCTV가 있는 이유가 절마다 보면 밤늦게 몰래 들어와서 불전함을 터는 희한해요. 이렇게 뭐 끈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모아서 뭐를 붙여가지고 희한하게 이렇게 탁 넣다 들어오면 돈이 탁 나오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CCTV 잡힌 거를 막 불기신문 같은 데막 내기도 해서 잡기도 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아주 참 정말 큰 잘못이죠. 오욕죄보다 더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이 말이 뭐냐 하면 절이라서 뭐 그렇다 이런 것보다도 신도님들의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절대적으로 귀한 성품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물건에 마음이 담기면 그때 그것은 놀라운 어떤 공덕이 깃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집에서 기도하나 절에서 하나 똑같아요. 근데 굳이 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절에 그먼 길을 찾아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부처님을 보면서 정말 이 성스러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됐을 때내 마음속에 그만큼 더 성스러움이랄까요? 더 간절함? 이런 마음이 더 깃든다는 거죠. 법문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법문 닌 들리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고 나는 누워서 잠도 자고, 청소도 하고, TV랑 또 동시에 켜놓고, 뭐 이러면서 할거다 하다가 이렇게, 아유, 오늘 법문 많이 들었다. 이것도 이제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가끔 그렇게 듣더라도 평소에는 청소하면서 그렇게 듣더라도 가끔 한 번씩은 내가 참선하듯이 딴거딱 내려놓고 딱 가보자 틀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딱 내가 30분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듣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엊그제도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뭐 저 안동에서도 오시고 뭐 마산에서도 오시고 막 이러던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듣는 마음 자세가 벌써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에서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찾아와서 들으시겠어요? 그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거. 그러니까 즉 그 법문 듣는 자세에 일단 벌써 이 마음의 공덕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먼 길을 찾아서 법문을 들으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집에 있어도 법문 들을 수 있는데 찾아서 듣는 것 자체가 벌써 성스러움이 깃든달까요? 정성스러움이 깃든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법문은 전혀 달리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유튜브 듣다가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을 수도, 별로 없죠.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듣다가, 문득 듣다가 언화대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함이 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법문 들을 때만 듣는 게 아니고, 오고 가는 그 시간이 법문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 자체가 모이고 모여서 정성이 깃들어진다. 그래서 큰 스님들 보면 그러시죠. 그 신도님들이 이렇게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거만함을 떨면서 저희 인사스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서 이제 그야말로 막 나한테 막 스님들이 엄청 막 돈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아 스님 불사신데 쓰십시오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약간 막이 스님이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거 주고 어쩌고 하는 마음으로 아막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오면 큰 스님께서 심지어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 심지어는 약간 심한 욕까지 해가시면서 혼을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막 그야말로 막 엄청난 재산을 막 헌납하고 보시하면서 막 스님을 시봉하는데 정말 쳐다도 가까이 오지도 말라면서 심한 욕을 하면서 너 같은 이런 약간 욕을 하면서 미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무슨 절에 와가지고 공덕을 짓는다고 하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다 필요 없으니까 네 같은 사람이 주는 이런 그 썩어 문드러진 돈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막 혼을 내면서 막 내쫓았고 막 이러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그냥 몇날 며칠을 참회한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하심하고 참회하고 그랬을 때 큰맘 먹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불사에 보태 주십시오. 이게 정말 며칠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정말 저한테는 참 귀한 돈입니다 하고 하, 이 노보살님이 힘들게 와서 이렇게 더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그 신도님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절을 하시면서 눈물을 막 머금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보시를 받고 그러기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성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 큰 스님들 보면은 당신이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당신 못 먹는 음식인데 분명히 저분 못 먹는 음식인데 그런데 신도님이 그거를 갖다 주시면 전혀 내색 안 하시고 그냥 받으셔가지고 꼭 조금이라도 당신 드시더라고요. 드시고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눠 먹자 하고 이제 나눠 드시는데 당신도 조금이라도 드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신도님이 독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음식을 해줬는데 그 고기가 상했던 거죠.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고 당신이 이제 드시고 혼자 복통 설사를 하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왜 그걸 드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 보살님의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부처님에게 공양하겠다라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정말 그 당시는 부처님이 이제 계속 만행을 하시고 다니시니까 부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는 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부처님이 인도 그큰 넓은 땅덩어리를 걸으면서 돌아다니셨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받아먹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공덕이 되기 때문에 즉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 보시는요 받는 사람도 공덕이 되고 주는 사람도 공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누가 저한테 이제 보시해줬던 것 중에 제일 되게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게그 4학년짜리 애가 저 학교에서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게 할때 자기가 요만하게 그 스님 두 분하고 부처님 한 분을 그 스님 같지도 않고 부처님 같지도 않죠 뭐 사실 근데 스님 두 분하고 부처님 한 분을 요만한 분을 세 분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가 절에서 그절 떠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해 줬던 기억이 나고요. 또 걔보다 더 나이 어린 그 유치원생 아이가
되게 자기 딴엔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저한테 선물 하나를 이렇게 주었던 그게 되게 기억에 나요. 나중에 이제 그저 이제 떠나서 이사 갈때 줬었던 거니까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한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라면서 줬었거든요. 보니까 그 뽀또 까자 있잖아요, 까자 비스켓 그 뽀또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저를 줬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되게 참. 그러니까 그 정성은 정말 아무리 큰 보시보다도 더큰 거지. 왜 그러겠습니까? 그 뽀또 자체에, 그뭐 물건 자체에, 그돈 자체에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성이 담겼을 때, 내 마음이 담겼을 때 그게 귀해지는 거죠. 왜? 이 세상에는 본래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요.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담았을 때 그것이 귀해지고, 그것이 중요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삶이 만들어지고, 이 중생세간은 마음으로, 모든 인과가 펼쳐집니다. 마음에서 인과도 만들어져요. 본래 인과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행했다고 무조건 나쁜 놈 이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살생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럴 때 스님들이 칼 들고 나가가지고 적을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못 죽이게 하려고 나가서 싸우는 게 그게 복을 짓는 일이죠. 거기는 오히려 공덕이 깃들지 살생의 과보가 깃들진 않는다. 물론 그 임진왜란 이후에 스님들이 그 살생에 대해서 스스로 참회는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살생의 죄업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업이라는 것은 그 승조 스님이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칼날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 목을 지나가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일이다. 사실은 본성에서 봐서는 그렇다. 그러나 이 인과라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 중생 세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행위에 공덕이 깃들기도 하고 똑같은 행위에 죄업이 깃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혼내는 일, 매를 한번 들은 것이 폭력의 과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 겉에 드러난 행위에는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서 복도 짓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사음중재금일 참회라고 해서 청정하지 못한 이제 인간 남녀관계, 바람을 핀다든지, 뭐 삿된 음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일체 중생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부처님의 법으로써 이렇게 그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청정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 망어중재금일 참회인데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이제 남의 놀림을 받는 과보를 받고, 또 이제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연습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거짓된 삶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놀림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망어를 저지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나쁜 말을 한 과보기 때문에 좋은 말, 부처님의 법문이 담긴 말, 뭐 경전, 어록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누고 보시하고 또 가르치고 그걸 내 삶에 체화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망어중재를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어를 지은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 또 발설지옥에 떨어진다. 입으로 지은 잘못이다 보니까 혓바닥을 쭉 빼가지고 그걸 막 면도칼 같은 걸로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옥에 빠지거나 발설지옥을 여의더라도 까치나 까마귀가 돼서 사람의 기륭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 논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옛날 한 성인이 아라한이 산꼭대기까지 가뿐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스님을 보고 아따 저 스님 저 원숭이처럼 잘 올라가네 이렇게 약간 꼬우면서 저 원숭이야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500세 동안 원숭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한 말에 대가를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말로서 말도 그렇고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처님에 대해서
또 이제 큰 스님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스승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희도 사실 은사스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도인이 왜 저러시는 걸까? 하고 막 머리로 막 계산하고 저게 뭔가 좀 심지어 한대 때리고 욕을 하셔도 아, 저게 우리 업장을 소매 주느라 그러는 걸 거야.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막 애쓰고 그 대신 너무 하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유보적인 자세.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내 식대로 아르마리를 가지고 저 부처님 법문을 저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럴 마음이면 왜이 공부를 하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쥐고 있으면 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은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아는, 알고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알고 모르고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만 머리를 공부해 왔잖아요. 근데 의식 너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생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해된다 하면서 공부하면 절대 깨달음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그러시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법문을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이해도 안될뿐 아니라 너무 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처님 법문의 진실을 얘기하면 아, 유마경 같은 거 보세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차마 이걸 유마경 같은 거는 야, 일반 신도님들한테는 법문을 설할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좀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설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의 법문을 설하세요. 유마거사가 심지어 10대 제자들을 막 10대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에 입각해서 막 설법을 하는데 그걸 막 가차없이 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싶으냐? 저 창녀촌에 가서 그것도 해봐야 된다. 또 도둑질도 해야 되고 뭐 삿된 짓도 해야지 깨닫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 말은 실제 그렇게 해야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 법과 둘이 아니다.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렇게 그냥 그 방편으로서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내친단 말이에요. 그래 됐을 때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 부처님 말씀이 그럼 내가 나쁜 짓 해도 된다는 얘기냐? 막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최상승 법문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이나 뭐 이런 경전은 선에서 선사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사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아주 더뎌져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유보적인 자세로, 아, 내가 아직은 모르겠구나. 이게 언젠가 소화될 때가 있겠지. 하고 유보적인 자세로 마음을 연 채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자꾸 머리를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별하면서 듣게 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에서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화합을 깨뜨리는 말, 서로 헐뜯게 만드는 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남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과보를 받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과보를 받고 또그 사람만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냥 그 조직이 싸우는 조직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한 사람의 참그한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오면 그 조직이 막 정말 막 파탄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그한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히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장병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이등병 하나가 우리 네오반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해맑고 정말 지혜롭고 얼마나 든든한지 그냥 그 친구가 우리 네오반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등병 입장에서는 병장들 중에 정말 그 선임병이 우리 부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해서 뭘 하라 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 사람과 같이 하면 뭘 하라 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선인병만 정말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 선인병이 전역하면 난 정말 내 남은 군생활은 정말 정말 극락세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러면서 정말 정말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존재 자체가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근데 본인은 모르죠. 존재 자체가 악업을, 매번 악업을 짓고 있는 삶이죠. 근데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항상 화합시키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무한한 복덕을 짓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위적으로 유의 조작해서 복을 짓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저절로 남들에게 힘을 주고, 남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덜어주고, 또 내가 저절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 따뜻한 말, 에어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자식들이, 남편이 나를 되게 편하게 할 생각하고, 내가 힘든 거 있을 때도 나한테 막 다 얘기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날까 걱정하는 두려움 없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가, 자식들이. 그런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이고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어머님이겠어요? 자식이 내가 누굴 사귀는데 얘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엄마한테 다 얘기한다면, 그걸 엄마는 되게 막 그냥 너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막 생기로운 눈으로 친구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또 좋은 엄마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무조건 다 그렇진 않죠. 자식들은 엄마가 딱 들어오면 일단 그때부터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또 엄마 분위기 봐서 좋을 때는 좀 편안한데, 엄마가 약간 분위기가 좀 싸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안 전체가 이제 싸해지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엄마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엄마가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봐도 엄마가 화가 난 상태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부부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기하게 내가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하거나 뭔가 막 힘든 상황이면 온몸 전체가 아우라 같은, 알 수 없는 아우라 같은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까운 사람들은 다 느끼죠. 알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가는 곳마다 파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신고의 삼업으로 복덕을 짓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을 짓는 삶이에요. 사실 지혜는 지혜대로 닦아야 되지만, 지혜가 있다고 무조건 복덕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복덕은 복덕대로 별도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수승한데 복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복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성격도 더럽고 아주 나쁜 놈인데, 막 갑질하는 사람인데 부자,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이 갑질하는 사람, 밑에 사람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충만한데 이 복덕이 별로 없어서 늘 가난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인복은 인복대로 짓고, 재복은 재복대로 짓고, 남들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대로 밥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밥을 많이 사주는 복을 짓는다. 그러면 언제 어느 생에 태어나도 배 굶을 일은 없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 복을 졌으니까.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내가 많이 도와주는 복을 졌다. 그럼 내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복덕이 내 안에 이렇게 구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정말 그 복은 복대로 짓고, 또 지혜는 지혜대로 닦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제 악구, 거친 말, 뭐 욕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자꾸 오르게 되고, 또 욕을 얻어먹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추한 음성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 애호를 많이 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따뜻한 충고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체하는 공부입니다. 또 이제 기여중재금일참회에서 꾸며내는 말, 이제 거짓말,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꾸며서 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신용이 없어지고, 또 거짓된 삶이 만들어져서 내가 이 거짓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면이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자꾸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나를 포장하는 사람,
나를 자꾸 꾸며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내면이 진실하지 못하면, 내면이 꽉 차있지 못하고 정말 자존감이 있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러지 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보다 더 과장되게 꾸미고 싶어 하죠. 더 과장되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못난 모습을 커버하기 위해서 옷을 막 비싸게 있어 보이게 입고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남들이 나를 내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뭐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 중에는 뭐 어디 회장님은 그 포장마차 가서 소주를 사 먹고서 소주 반 병이 남으면 주머니 싸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부자라래도 아끼고 절약하고 그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딱 돈 있는 사람은 오히려 허름한 옷 입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뭐 이걸 꿀리거나 이러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나름 그 우리 지역에서는 꽤 큰 토건사 이제 사장님이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일만 시키는 사장님이 아니고 직접 일을 직접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셨다 보니까 항상 낮에 일을 하면 온몸에 얼굴 전체에 머리 온몸 전체에 그 뭐죠 그거 공고리가 다 튀는 겁니다. 얼굴 전체에. 근데 이제 뭐 어떤 사장님이 꼭 좀 뭐 만나야 된다라면서 제발 좀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난 지금 일하느라고 못 나간다. 근데 뭐 무슨 커피숍으로 나오라 그랬대요. 다방으로 나오라 그랬대요. 난 다방 못 간다 지금. 못 간다는데 제발 나와달라고 막 부탁 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다 말고 이렇게 그냥 일하다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셨더니 그 다방 주인이 500원짜리를 해주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아버지랑 같이 주말이면 항상 노가다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경운기도 몰고 아버지랑 같이 맨날 노가다 하고 막 보도블록 깔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중학교 때 있잖아요. 경운기를 딱 타고 완전 거지 같은 완전 작업복을 입고 온몸에 막 공고리가 다 튄 채로 경운기를 타고 길을 이게 배달을 가는 그게 이제 언뜻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누가 볼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받아놓으니까 그게 진짜 멋있는 거다. 겉으로 막 치장하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늘 받아놓으니까 저는 그냥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당당하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자기 한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아주 왜소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죠. 자기 내면이 정말이죠. 내면이 진짜죠. 내면이. 그래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겉에 드러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또 당당하고 더 자유롭고 또 걸림없이 이렇게 살죠. 다음에 이제 탐진치 삼독인데요.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어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제 분별 망상이 펼쳐지는 방식이 탐진치 삼독인 겁니다. 즉 탐진치 삼독이고 분별심, 의식, 식이 내가 이 세상을 좋고 싫은 걸로 나눠놓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좋은 거를 집착한 걸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또 싫은 거를 밀쳐내려고 애쓰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또 좋은 걸 더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싫은 사람과 멀어지고 싶은데 그 싫은 사람이 자꾸 내한테 와서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괴로운 마음, 이게 이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좋고 저건 싫어라는 마음에 취하는 마음, 이건 싫고 저건 싫어라는 마음 자체가 치심이죠. 그러니까 즉 취사 간택하려는 마음 자체가 탐진치 삼독심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있는 이대로예요. 세상은
세상은 있는 이대로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텅 비었어요. 공합니다. 가치,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세간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부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텅 비어서 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텅 비어 공한 본래 자리, 내가 판단 분별하고 시비 분별하기 이전 자리, 그게 여러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리나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요,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성제,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데 사성제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그냥 곧바로 멸성제다, 해탈열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오염되실 때 살고 있어요. 깨달음은 이런 거야. 대표적인 게 깨달음은 깨닫고 나면 막 뭔가 쑥 내려가 가지고 뭔가 막 세상이 개벽하고 막 눈앞에 우주가 확 무너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막 그냥 강렬한 막 몇만 볼트 전기가 막 확 감전된 듯한 어마어마한 체험이 일어나야만 진짜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착각, 그게 지금 우리 불교를 깨달음이라는 이 마음 공부를 삿되게 만드는 하나의 법상입니다. 법에 대한 상.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은 그런 어마어마한 게 아니었어요. 함경 니까에 보면 전부 다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변해주고, 부처님 법문하면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했고 몇 명이 아나한과를 증득했고 몇 명이 사다한과를 증득했다, 되게 심플하게 그렇게 나와요. 즉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요 너무 뭐 어마어마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을 저 이면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내가 심각해 하기 전에는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심각해, 어느 순간 내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길거리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괜히 집착되는 것 뿐이고, 그 사람을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나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우리는 본래 부처라 했잖아요? 본래 부처라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집착 안 하죠. 전부 다 취사간택 안 하죠. 대상을 어떤 건 좋아하고 좋아해서 집착하고 어떤 건 싫어해서 거부해요. 그런데 집착해서 거부하고 취하려 하거나 싫어해서 거부하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들이 더 많죠. 사실은 집착해 취하는 거나 미워서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집착하거나 거부해요?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부처로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지나가도록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본래 부처의 삶을 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어떤 사람을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물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마실 뿐이에요. 이 물에, 이 차에 집착 안 합니다. 전혀 집착 안 하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거 보이차인데 이거 2,000만 원짜리다 3,000만 원짜리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정말 몸에 너무너무 좋다, 몸에 있는 모든 병 다 날 정도로 좋다, 근데 이런 보이차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별로 몇 개 안 남았다, 실제 한 2,000만 원짜리 이런 보이차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얘기 들어도, 제가 이제 그 보이차 매니아 분한테 이런 얘기를 몇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먹을 때는 좋게 그냥 기쁘게 마실 뿐이지, 저걸 내가 사야 되겠다, 뭐 저걸 가져야 되겠다, 저걸 먹기 위해서 막 정말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저는 안 들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꽂힌 분이 계셨어요. 완전히 거기 꽂혀가지고 완전 그때부터 그분이 공부를 하시더니 보이차 매니아가 됐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그분한테는 이 보이차 하나가 어마어마한 게 돼버린 거죠, 그분 인생에는. 그러니 보지, 그분한테 그 보이차를 요만큼 너무 귀한 보이차를 어디다 숨겨놨다, 근데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누가 그냥 어디 쿡 처박혀 있길래 그냥 먹었다 하고 먹고 나면 엄청 충격받겠죠?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남이 홀랑 먹어버리면 이것처럼 똑같은 물이었는데 똑같은 그냥 차였는데 사실은 보이차를 먹고 나면 막 몸이 막 그렇게 좋아 죽겠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물이랑 똑같이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의미 부여하죠, 그죠? 근데 열 명이 똑같이 이게 귀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의미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의미 부여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 없어요. 의미 부여 한 사람은 이거 먹고 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실제 날 수도 있어요. 이걸 먹어서 난 게 아니라 내가 굳게 믿어서 낫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이차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건 좋죠. 근데 이것과 똑같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자동차, 비싼 백,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의미 부여한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막 1억대는 외제차를 타고 서울을 가나, 마티즈를 타고 서울을 가나, 외제차를 타고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서울까지 가는 것과 마티즈를 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법에 대해서 법담을 나누면서 서울까지 가는 것과 정말 뭐가 더 좋겠습니까? 내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내 전 재산을 던질 만큼 중요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으로 인한, 그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한 과보를 받게 돼요. 뭐 제가 아는 20대 친구들 처음 직장생활 시작해가지고 월급 뭐 200도 못 받는데 월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월 120만원씩 막 이렇게 해요. 우린 도저히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월 이제 다달이 갚아야 되는, 이제 월세가 뭐 한 8, 90만원 되는 데다가 기름값이 또 한 2, 30만원 되고. 그렇게 그걸 타고 다니면서 돈 없이 힘들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는데 좋아? 좋대요. 배부르대요. 그냥 그걸 타고만 있어도 배부르대요. 그리고 좀 막말로, 아, 이걸 타면, 아, 그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다르게 본답니다. 아, 제가 이만큼 나오는데 차마 말은 못했는데, 야, 만약에 너가 그 비싼 차를 탔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야, 너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니? 너가 돈이 없어도 정말 그렇게 막 이런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게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어요. 뭐 자기 멋에 사는 거니까 사람 어차피. 왜냐면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석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돌 막 갖다가 쌓아놔요, 집에.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돌을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건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사실 미술하는 사람도, 미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야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별로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은. 음악도 그렇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못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다 자기 따라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은.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건 중요한 거, 저건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건 집착할 만한 거, 저건 미운 거, 이렇게 다 범주화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범주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집착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미워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의 진실은, 그거의 실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미 부여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우리는 분별하는 것보다, 집착, 취사, 간택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불이법으로서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게 훨씬 많아요. 내버려 두는 것,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막 좋아 죽겠어서 집착합니까? 이거 막 좋아 죽겠어서 막 집착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취사 간택하지 않고 만나고 있어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법은, 이렇게 취사 간택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누구나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마음이에요. 취사 간택하는 게 중생심일 뿐이지. 취사 간택하기 이전에 본래 아무 일 없는 마음. 보이차를 먹고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맛이 좋고 맛이나 나쁘게 맛이나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내 몸이 좋아질 거야 하고 마시는 거,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독약 같은 거랑 나쁜 건데 어쩔 수 없이 마시네 하고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마신다라는 이 진실, 분별 없이 그냥 마신다라는 이 진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가 하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 법문을 듣고 좋아 할 수도 있고 법문을 듣고 싫어 하고 판단하는 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그냥 들을 줄 안다라는 이 근원적인 진실, 그 분별 이전의 진실은 우리 모두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나에겐 그런 게 없어. 없을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없어질 수도 없고. 그걸 뭐 깨닫고 나야만 그게 내 앞에 나타납니까? 항상 본래 면목으로, 본래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본래 분별하기 이전의 진실로서 사는 게 아니고, 분별, 판단, 집착, 취사, 간택으로서 세상을 사니까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거를 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니까 내 인생이 복잡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넘쳐나고 좋아하는 건 자꾸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싫은 걸 버리기 위해서 막 마음 쓰면서 살고 마음이 번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보이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듯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듯이, 굳이 뭐 2,000만원짜리 보이차 먹으려고 애쓰지 않듯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하듯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 있는데 안 먹어요? 있으면 먹어야죠. 그리고 굳이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어차피 삶을 살려면 돈도 벌어야지 뭔가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다 하게 돼요. 다 하지만 과도하게 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취사 간택심 없이 무엇도 다 취하고 무엇도 다 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취사 간택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아예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화도 내고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 혼내기 주기도 하고 할 거 다 하죠, 당연히. 바보 같아가지고 맨날 누구한테 당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별을 다 하면서 분별에 걸리지 않는 것 뿐이지. 분별에 미혹하지 않고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일 뿐이지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분별하지 않는 능력은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능력이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통으로 분별하지 않을 뿐이고 분별하되 분별하지 않을 뿐이고 나는 한 7, 80%, 한 90%는 분별 안 하고 한 10% 정도의 취사 간택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내 인생에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광안리 앞바다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집착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착 안 해요.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바라보지.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 근원적인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어요. 늘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취사 간택하지 않게 된다면 분별하기 이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허용하고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는 거는 진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진짜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일어나도록 허용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허용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삶을 받아들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모든 게. 내가 죽기 싫어도 죽음을 향해 저절로 가고 있어요. 늙음을 향해서 저절로 가지고 있어요. 저절로 늙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으로만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주름이 더 있으면 안 돼. 막 모두 갖다 팩도 붙이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안 늙게 할까 하고 길을 쓰면 길을 쓸수록 더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죠. 늙음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그냥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일까요?
뭐가 부처일까요?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라고 얘기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럼 누군 깨달았고 누군 깨닫지 못했죠? 그럼 둘로 나뉘는 이법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해야 돼요. 둘로 나눠놓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불이법, 불이중도를 곧장 드러내는 직진심, 마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를 곧바로 가르쳐요. 부처? 깨달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이니까. 깨달은 사람이지 이래버리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둘로 나뉘니까 헛소리가 되잖아요. 망상이 되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이냐? 이렇게 부처를 가리켜요. 부처가 무엇이냐? 이렇게 부처를 가리키고 부처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다. 여기 둘러나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라는데 보고 듣고 맛보고 취하고 눈 깊고 혐 없듯이 색상의 무처법을 접촉하는 그 모든 일체시 일체처에 이거 아닌 게 없다. 이 법 아닌 것이 없다. 진실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불이법 아닙니까? 그래야 부처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부처지.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해탈한 사람이 부처다. 견성한 사람이 부처다. 그 말이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진리를 곧장 드러낼 뿐 이법으로 둘로 나눠놓고 이해되도록 하지 않아요. 이해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건 생각, 내가, 내 머리가 저것을 이해한 거잖아요.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이 이해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딸 앞에 잣나무가 부처고 마삼근이 부처고 요령이 부처고 목탁이 부처고 A4용지가 부처고 내가 부처고 너가 부처고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일체시 일체처에 이렇게 뭐가 부처냐 하면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걸 통해서 부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죠. 차 한잔 마시는 걸 통해서 부처는 뭐야 뭐야 막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거는 좀 지저분해지는 거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게 제 전공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이 말을 따라가서 제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 말을 깨달음을 자꾸 머리로 그림 그리지 말고 이 불이법이 뭔지 내가 확연하게 내가 완전하게 내가 개합되지 않는다면 그냥 뭔가 내가 모르겠다 저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내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를 뿐 했을 때 의식이 딱 멈추고 분별이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대로라는 불이법이 이대로라는 삶 자체가 진실 자체가 생명 자체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건 틀린 거고 모를 때 가장 좋습니다. 모를 때 가장 가능성이 열려요. 이게 뭔지 알면 죽비라고 알잖아요. 이게 뭔지 알면 요령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이걸 볼 때 이건 죽비고 이건 요령이라 다른데 이걸 볼 때와 이걸 볼 때 다르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늘 있는 90 말한다면 막 뭔가 뭐 살아있음? 깨어있음? 뭔가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뭔가가 같은 게 있어요. 뭘 보더라도 뭔 소리를 듣더라도 뭘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 변함없는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모르겠다. 그거를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눈치챘어요. 저는 확인했어요. 하는 사람도 모를 뿐입니다. 이건 확인하고 나면 알아요. 왜 모를 뿐이라고 하는지. 끝끝내 모를 뿐이라 해야 돼요. 확인하고 나서도 나서의 보임의 공부에서 모를 뿐입니다. 그래야 진짜 법과 내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법과 내가 하나로 탁 개합해버리는 그런 시부도에서 반본 한원의 자리까지 인후구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공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